사실 바이오를 전공해서. 바이오요? 네네. 저는 이제 그 전공을 조금 살려서 네. 제약회사에 입사를 했었거든요. 어 근데 제약회사도 그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. 대학교 때도 제약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. 학점도 좋고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. 와 진짜요? 네.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을 해서 와, 입사를 했던 거예요. 제약회사가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그 제약회사에는 얼마나 다니셨어요? 좀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짧게 6개월 정도. 아니 그 힘들은 제약회사를 6개월 만에. 네. 제가 제약회사 영업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신약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. 오늘은 몇 개를 했네 뭐 이런 얘기를 매일마다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일단 컸고 제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.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요. 부모님이 일단 좀 반대가 심하시긴 했어요. 어디를 가든 저한테 100% 맞는 직장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있어 보는 걸 권유를 하시긴 했어요.